자료가 하는 이유는 다 유튜브 다 올리게 돼. 원래는 이 진 까마귀 고사로 돼 있는데 원래는 원래 원초적인 것은 올빼미. 올빼미. 올빼미가 제후로 그렇게 묘사된 게 있습니다. 올빼미는 뭐냐면은 새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새가 앉아 있어요. 그거를 올빼미 휴자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벼슬 이름으로 새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팡이가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지팡이가 손인데 이게 옛날 붓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붓자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뭐냐면 아버지 붓자인데 부가 뭡니까? 가장이잖아요. 가장. 근데 시적으로 따지면 또 족장이 돼요. 왕이란 뜻입니다. 부가 원래는. 그래서 부를 도끼를 들고 있는 붓자다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해초비가 아니고 그 증거되는 게 여기 있어요. 이 글자가 바로 나오게. 금분 비슷한 게 있어요. 각골도 아니고 금분 삼형자지 완전히 지팡이 짚고 있는 거야. 여기 붓자고 요거는 붓자고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이겁니다. 이 붓자가 바로 이 붓자의 아버지 붓자 부자예요. 그다음 이거는 신자입니다. 두신 즉 왕이 신이란 뜻입니다. 왕 신은 이름이고 근데 신이 바로 요건데 요거 지표가 무거리 요 신이에요. 요 부신이란 뜻이에요. 다시 보면 새 재운데 이름이 신이에요. 예. 요런 글자가 많아요. 근문에 요거는 이집트 가르토로 생기지. 이 가르토하고 왜 이거하고 관련이 있냐? 가림토가요. 융불이 나타난 거는 우리 이쪽으로 산동반도 지역에 사슴풀 거기에 새긴 가림토가 쓰기전 1850년경에 융불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가림토는 쓰기전 1181년에 38자로 정설이 되었어요. 그 전에 이미 가림토는 존재했었습니다. 여러 수천의 글자 중에서 38자를 대표적으로 골라가지고 정선했단 말이에요. 정밀하게 골랐단 말이에요. 정선. 그래서 38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글자가 여기서는 요 마루목걸이 없는 글자인데 요거를 미역으로 읽어야 될지 시역 두 개를 그냥 합쳐놓는지 그거는 확정할 수 없지만 일단은 샘흐 이렇게 요게지 발음이 변해갖고 새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새후. 새라고 새겨진 유물도 또 있습니다. 네. 얘를 일반적으로 새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글자가 요게 올빼미 휴자예요. 올빼미 휴자. 올빼미 씨. 올빼미잖아. 올빼미. 네. 올빼미예요. 요거는 이제 부계라. 요거는 개자. 부계. 부계. 요거는 부시.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올빼미. 요 올빼미 생겼잖아요. 동그랗잖아요. 아, 부엉이나 여러 개 생겼어요. 비엽자, 비엽처럼. 비엽이잖아요. 그죠? 비엽. 올빼미는 동그래. 올빼미, 부엉이. 요게 다 상형분차입니다. 오가 그렇게 생겼다고. 오, 올빼미고. 요 비엽자로 생겼기 때문에 부엉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글자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가림토 자체가 상형분차라는 거예요. 네. 이집트 신의 태양신 라신이라고 해요. 여기를 또 쥐고 있잖아. 신, 신을 쥐고 있고 지팡이를 다 쥐고 있잖아. 이집트 신의 나온 겁니다. 대과연.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아, 지금 상형문자하고 가림토가 함께 나왔어요. 자, 요거 봅시다. 뭐게 뭐냐 이게. 아, 이게 태양이죠. 태양을 그려놓고 좀 넓이가 이게 코끼리 아닙니까? 코끼리? 어, 태양과 코끼리가 생겨 있어. 아, 이거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이거. 상형문자하고 순수한 진서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그림 문자가 아니고, 예, 간단하게 줄여난, 예, 거기 바로 가림토 글자다, 이 말입니다. 가림토. 여러 가지, 여러 수천의 글자 중에서 요거를 표현한 겁니다. 요거, 요게 뭐냐,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해독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고갈, 고
고갈 고글 고길 고길이 코끼 코끼 코길이 코 코길이 코끼리 이 코끼리가 변한 게 원래 이 코를 고라 그랬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고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코가 길다 이 코길이 코끼리 코가 길다는 것이 코길인데 코끼리야 지금 우리 코끼리로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코끼리 그 다음에 아 이걸 해란 말이야. 해 요게 뭐냐면 나중에 고시로 변해요. 해시 고시 똑같습니다. 해보수가 고보수예요. 원래 고시 해시로 바꿨어. 그래서 고수봉도 해수봉이야. 해시와 고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리또 새겨진 유물에 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해상 해상 해상이 뭐냐 고상이지. 고상 고상 고상이 누구냐 고상이 누구겠어요? 해상이 누구겠어요? 고상이 누구겠어요? 바로 순임금의 이복동생입니다. 상이라고 있잖아요. 유상 순은 우순 유순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을 유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역사적으로는 서기 2000년 2200년경에 상이 순임금을 순임금하고 순이하고 상은 이복 형제간인데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중국 역사책에 기록해놨지만 실제로는 정치사입니다. 강구조선에서 순이 반역을 하니까 상한테 순을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이 죽습니다. 나중에 우하고 상이 협공을 해서 순을 죽입니다.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문자 중심을 하니까 넘어갑니다. 자 상은 바로 유사를 가르친대. 순의 이복동생 강구조선의 천사 유호씨. 유호씨가 중국 기록에서는 보수라겠지. 보수 저기 김어그리 눈동사 눈동동사 김어그리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보수라고. 근데 실제로는 요 보수입니다. 네, 요 보수예요. 덮을 곧자 늙은 이숫자 요 보수입니다. 어이 찾아다 둘째 아들이다 유호씨의 계승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아니 딱 적어놨어. 응? 찾아 적어놨네. 찾아 도차자잖아. 이게 도차. 다음 차자로 뜻이 통하는 거예요. 도차. 또 아들이니까 여기 아들 있고 또 아들이니까 찾아잖아요. 찾아란 말이요. 유상이라 유상. 순임금의 순의 이복 동생 상을 이야기하는 거. 자 순은 누구냐? 유순이라고 하는데 요시의 장자입니다. 처음에는 당조선에 확 불어서 요임금을 치러받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임금을 610개 뿌리고 천자들을 뺐더라. 예. 그래가지고 중국의 왕이 되는 거야. 임금이. 자, 중국 기록에는 요시를 요렇게 또 바꿔놨어. 유호. 부안에도 할 때 호. 바로 한다. 호자거든. 예? 이렇게 바꿔놨다. 그 다음에 호수, 눈만 보면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오. 아, 조상 심합니다. 중국 기록은 무조건 의식하고 계속 치료하게 봐야 돼. 그대로 받아들면 안 됩니다. 다 바꿔놨어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뭐 대목마다 하나씩 다 바꿔놨어. 네. 자, 그렇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 기록은. 자, 그리고 이 비석은 혹시 보셨나요? 중국에 가신 요 인터넷상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제 책에도 실려있는데 마고할미로부터 7만 년에 실려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가 시술을 한 기념비인데 남학 형상 구록에 올려있었어요. 우가 당구조선으로부터 오행시술법을 전수받고 시술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학 형상 남학은 어디냐면은 양자강 남쪽에 형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구록의 정상에다가 이 피석을 올려 세웠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둘둘둘둘 구로 내려가지고 저 밑에 민가에 답변하고 쓰여있었는데 송나라 때 그걸 발견한 거야. 송나라 때 그때 탁분해가지고 세운 비가 실제 또 있습니다. 요거를 기념으로 이렇게 정화수국을 딱 해놓고 이렇게 제사지내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 근데 실제로 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단순한 시수기념비가 아니고 부루공덕비입니다. 부루공덕비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단목이 고구려 공기에 바로 나옵니다. 부루공덕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77자예요.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 명나라때 양희대라는 학자가 그 당시에 한자로 번역을 했었어요. 77자로. 그러면 해석이 다 되거든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그죠? 왜? 이게 바로 과두문입니다. 꽂힌 문자. 엄청나게 오래된 문자예요. 이게 서기적 226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2260년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봅시다. 요거는 그냥 뺏기 구절 그대로 이제 뺏기가 필사로. 그 다음 요거는 실제로 송나라 때 요거를 탁권 해갖고 쓰인 겁니다. 그 다음 요거는 간제차로 만든 저기 현판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 허복선생이 조선시대 때 허복선생이 평수토창문이라고 비문을 지어서 있어요. 강릉의 삼천. 저 우리 저기 네? 허복 선생이요, 요 글자 중에서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요걸 중에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네, 평수 토참 빈문을 만들었어. 유명합니다. 순서는 달라요. 뭐냐, 평수도가 뭡니까? 평수도 물난리를 치수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자, 요렇게 양신이라는 학자가, 양신이라는 학자가 비문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다 번역을 했어요. 77자입니다. 요 기록을 보면 중국 기록에 우, 하나라 시조 우가 하나라 세우기 전에 사공이라고 했어요. 순임금의 신하인 사공. 사공이라는 것은 공중을 맡았다. 마털 사자, 공중공자. 그래서 금서부 장관입니다. 금서부 또는 토목 금서부 장관인데 치수 담당이었어요. 이거를 풀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대라는 것은 이것이 임금 이렇게 해석이 돼요. 누구냐, 요 임금을 뒤를 비운 사람이 순임금이야. 순임금이 이래 이야기 해석을 해요. 좌우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자기가 우가 온 것을 다 도속하기 위해서 치수를 시도를 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직접 홍수에 뛰어들어가지고 다 밟고 다니고 답사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집에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기 산 길속에서 잠자고 막 이렇게 다 합니다. 중국 기록하고 다 나와요. 다 그걸 일치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화 태양에 올라가 가지고 쳐다보도 이 해답이 없더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자, 요겁니다. 요게 뭐예요? 노여신인. 요게 뭐냐면 노력할 높다. 그다음 요거 뭡니까? 신인. 뭐 인이 제사진의 인이에요. 즉 뭐냐면은 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게 산에 된 게 바로 납니다. 아, 산에 게 아니고, 이제, 5월 중주, 무교 외전에 나와요. 우가 100일 기도하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정성을 다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남독. 남독이 뭐냐면, 양다강 물창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물러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준비되고, 나라가 평안하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요 기록은 중국 기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볼까요? 18사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고는 요인금 때 홍수를 마비를 해서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순임금은 고네 아들 우에게 대신하게 하였다. 우는 노심초사하며 칠수의 일 중에 13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있었고, 자기 집을 지나가는 길에서도 들어가지 못했다. 평지를 지날 때는 소에 타고, 강변을 떠는 배 타고, 지낼 때는 진흙선배를 타고, 산 오를 때는 나무실을 짚고 다니면서 조사했다. 그리하여 구주에 북에 물길을 열고 북에 있는 배 제방을 사가 수혜를 받고 북에 산을 청량했다. 오는 일을 순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18사례 딱 기록이 있어요. 18사례가 놀라운 자 총 기록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만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록이 시수에 대한 기록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문자가 있었어요. 가래투도 있었고
참걸, 진서, 상형문자도 순수한 상형문자도 있었다. 소리 글자도 있었고 상형문자도 있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글이 어떤 거냐? 시대별로 제가 나눠보니까 마고시대가 있고 한국시대, 대다국시대, 조선시대, 북부의 남사만, 북부의 후사만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야, 대진신라, 고려여동문제 이렇게 나눠봤는데 문자에는 상형문자, 쉽게 말하면 상형문자, 모양을 뽑는 문자, 네. 표의죠. 올, 올이고 표의, 네. 뜻을 나타내죠. 이게 대단할 때 이미 육수법이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 상형, 회의, 형성, 가차, 전주, 이 글자 만드는 방법이 다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다라라 시대 때는 이미 한문이 융성했어.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었다. 배워서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라라 시대 때. 자, 그 다음에 표문자. 이거는 올 뜻인데 소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한글 국민적이잖아요. 기억해요. 이거요 순수한 소리가자 아닙니다. 뜻 물론 뜻이 다 있겠죠. 자 모양 올 다음에 뜻이 있고 소리가 삼일체로 기능합니다. 이 소리를 다 갖고 있는 게 제가 분류하려고 상문자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소리 어제 형상상 소리가 뭘 한꺼번에 다 포괄하는 뜻으로 상문자로 제가 명칭을 하나 만들었어요. 올 뜻 소리다. 왜냐하면 평 글자 이라면 그냥 아소리 글자 이렇게만 물이 떠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상형문자 하면 모양 글자구나 이렇게만 떠오른다. 그런데 상문자 하면 두 개 다 포함한 글자다. 그래서 바리토 문경은 소리 올 뜻이 그 글자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형문자를 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는 상형문자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형문자의 소위 하자는 원래는 상형문자인데 그 안에 가리토가 뭐가 있대요? 가리토가 바로 뒤로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모든 글자는 이런 순서로 흘러갑니다. 자연 형상을 뽑았어. 이게 이제 그림 글자가 돼요. 글자가 돼요. 그림이 글자, 글자가 돼. 상형문자가 된다고. 근데 이게 상형문자를 거쳐서 소리가 저거 오늘날 소리 글자라 하는 표현 글자로 정착이 된 겁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영어 저 알파벳 있잖아요. 로마자. 그것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상형문자에서 지금 발음으로 다 바뀐 거예요. A라는 글자는 소머리야, 소머리. 소머리를 어떤 글자를 그거를 나중에 발음 기호가 R로 A로 우리가 잊지 말아 R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모든 글자는 처음에는 상형문자 그것이 간략하게 변환해서 나중에 소리 글자 이렇게 변한 겁니다. 우리 한글이 그거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여기까지 읽어 볼게요. 올뜻 소리 있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소위 한글의 자음과 몸인데 몸은 뭐 별도로 이야기했지만 자음을 봅시다. 자음 요게 뭡니까? 기역이요 기역. 우리가 이제 이 요자를 부를 때 명칭이 이제 기역, 기역, 기역 그런 이제 조선시대 때 붙여진 거죠. 요것은 뭐냐면은 구분 모음, 구분 모양. 구분 모양이랑 무조건 다 기억이 다 달라. 원래 글자를 만들 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기억으로 되는 거는 기억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천구의 의미다. 네. 하늘의 뜻에 부합하는 소리다. 이 소리요. 천구의 의미다. 천구의 의미 바로 가름토예요. 이게 다 가름토입니다. 실제로는. 아. 요거는 구분 모양. 구분. 근데 코. 코가 코떡이에서 여기 구분 있어. 갈고리. 갈고리. 구분. 아무리 그런 거, 그런 식으로 구분 모양. 근데 니은은 이제 세종대왕이 니은을 혀가 천장에 붙은 소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것이 모양이야. 원래는 니어이 모양이. 니다.
글의 저기 진행형을 나타낼 때 니자가 니자가 들어가요. 당이다. 갔다 때 당이다. 그다 때 글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건 이것은 다 있으면서 요게 떨어져 있어. 한 면이 딱 떨어져 있어. 그래서 달아나다 할 때 달아나잖아요. 여기 있다가 달아나잖아요. 그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진 모양이고 리얼은 요게 다 합쳐진 모양. 기역면 디귿이 합쳐진 모양인데 요게 운동성이 있어요. 나르다 구르다 그르다 리얼자 다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아 조금 뭉쳐져 있어. 그러면 자음이 다 들어가죠. 기억 다 들어가죠. 미역은 뭉친 모양. 비역은 버려진 모양이고 살짝 버려졌어. 뭉쳐져 있는데 입구가 버려져 있어. 그다음에 이거는 서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주머니 담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유성음 시옷인데 이게 나중에 지어서로 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표기상으로 지어서 변하는데 자 이거는 둥근 모양. 이거는 이제 지붕이 있는 모양. 지붕이 있으면서 서 있는 모양이죠. 요거는 지붕이 있는데 꽉 찼어. 막 밖으로 튀어나와. 꽉 찬 모습. 요거는 기어 굽어 있는데, 굽은 게 더 커지는 모양. 요거는 바깥으로 터지는 모양. 옆으로 터지는 모양. 이런 식으로, 의미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본 글자는 상형 문자고, 요거는 뜻이 회의 문자를 볼 수 있습니다. 뜻이 되신 모양이다. 그리고 요게 봅시다. 아래 이연 아시죠? 짝대기 밑에다가 이연. 요거는 뭐냐면 이연이 두 개란 거예요. 원래 이게 한자 되시면 중복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어서 이연이 두 개란 겁니다. 이연이 두 개 뭐냐면은 그냥 이연은 부드러운 모양 소리인데 이 목을 조이 그러면 아가 아니고 아가 돼요. 이것이 더 세게 하면은 하가 됩니다. 요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정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은 경험으로 되네요. 요거는 경험이고 상지어처럼 경험이고 요거는 시어처럼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기 해가 여기 위에 있는 게 해. 여기도 해. 여기도 원래 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자음은 상형 문자 원래 상형 문자가 그대로 발음하면 아래도 소리가 자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 정지형 그는 원래는 하늘인데 축소해가지고 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선에다 해가 오른쪽에 있는 모습, 오른쪽에 두 개가 있는 모습, 서쪽에 왼쪽에 있는 모습. 이렇게 동서남북 동은 해가 떠오르는 거고 서는 해가 막 질려가는 거고 남쪽은 해가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죠. 남쪽 이거는 동쪽 해가 뜨는 모습. 동쪽 해가 막 떠올라 그럼 해가 이미 많이 떠올라가고 오른쪽이 그 다음에 서쪽은 해가 막 질려가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해가 진 모습은 기준선 아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저기 훈민정 해례본에 다 저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게 당군 조선 시대 때 문자가 있는 겁니다. 문자 있어요. 발견했어요. 우리 저기 허대동 선생하고 나오고. 이게 유성 시옷에다가 그다음에 기둥이 있고. 여기 사다리예요. 사다리. 옛날에는 사다리로 하고 마루에 올라가 집. 이게 집이야. 자, 이게 집 이렇게 돼요. 이거 비읍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 지금은 집으로 될게 바로 적고 있는 겁니다. 집이. 집이 원래 이 집이라니까. 이게 발음상으로 집이라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옛날 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가자 함. 집가자. 요 가자는 나중에 만들어진 글자예요. 이렇게 회문자로 이렇게 따져 보면 집 안에 돼지가 뭘 뜻합니까? 이게 해석한 게 많아요. 많이 다른데
원래 이것과 마찬가지라 여기 밑에 돼지를 키워. 응? 돼지를 키워요. 왜? 벌레들 저기 해충 또는 저 뭐냐 뱀 오지 못하게 돼지가 잡아먹잖아요. 돼지를 키워. 제주도에 가면은 저 집 밑에 예, 예. 돼지 키우잖아요. 뭐.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집을 그렇게 요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걸 따져보면 뭐 나 어떤 사람은 돼지처럼 자식을 막 낳아라 이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보다도 아마 요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지금 가림통 문자를 가지고 원래 사료 문자인데 가림통을 문자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요게 뭐냐면은 카꿀 문자입니다. 요 항아리 안에 아 요게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요게 손이야 손 손을 넣어갖고 이렇게 짚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단지 안에 이 뭘 풀이 해놓은 거 또는 이 대나무 가지에다가 뭘 수놓은 걸 집어넣어놓고 손을 넣고 뽑는 거야. 점치는 거야 점치는 거. 근데 그렇게 점을 쳤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그겁니다. 요게 A A점 생기죠. 그 다음에 요게 아 요게 미음 그통이 미음 요게 장, 점, 점입니다. 지금은 요 한자로 요것만 쓰고 있어요. 바깥에 없어져버렸어. 바깥에 없어져서 점을 읽고 있어. 아직도 점입니다. 이거 점치는 거예요. 이 점을 읽는 거예요. 이 자체가 당구조선 시대 때 발음입니다. 점이란 말은 당구조선 시대 때 발음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우리 한남국에는 가림통 또는 가림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단기고사에는 산수가림다 또는 산수가림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수가림다. 이 다자는 토로도 이렇게입니다. 다만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 토로도 이렇게입니다. 왜 토로 읽히냐면은 이 디귿 안에 아가 들어있잖아. 여기 읽으면 그냥 다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티귿처럼 터들이 터. 그래서 가림터로 읽는 거예요. 가림터도 읽고. 자, 요게, 우리 지금 읽으면 산수 가림터, 산수 가림터. 자, 요 받침을 빼봅시다. 산수 가림터, 산수 가림터, 산수 가림터,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가 되고. 산스크리트가 되고. 발음이 산수, 그러니까 산스크리트가 지금 영어로 해석하면 뭘 읽어야 돼? 쉐이프 스크립트. 셰익스크립트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성서로 문자. 근데 아니 본래는 그게 아니고 아니 산스크립트를 읽다 보니까 산스크립트가 되더라고. 산스크립트. 희한하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연구해야 됩니다. 영어 발음도. 영어 발음이 언제부터 적용이 됐느냐. 중세 시기 그 전에 게르만으로도 독일어의 운조 이런 것도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우리나라고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너무나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 말소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이쪽 동방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서 나중에 발음이 조금 베네스 뿌린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의 원주민인 켈트족이 앵글로 색선족 아닙니다. 켈트족. 그분들이 산태극을 쓰고 있었다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아드왕 아시잖아요. 햄릿 뭐 아드왕 셰익스피어 지금 보세요. 아드왕이 실제로는 앵글로 색선족이 아니고 켈트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를 공부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아 순수한 상형문자도 아니고 가리톡의 글자들이 이렇게 시행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물이 엄청 실이 많습니다. 말도 못해요. 자 이거 보시죠. 이거 뭡니까? 1월 5공도 1월 5공도 1월 5악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그런데요 요것의 원조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원조.
본절에 요거 해 다음에 달 아 하필 음양이네 요게 해 아 해 동쪽에 이제 양음으로 음양으로 표시한 거예요 양음 홍동백서 네? 양음 서쪽이니까 여기 동쪽이고 아 여기 사뿐이가 다섯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뿐이가 다섯 개예요 보세요 해 달 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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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을 오봉이라 했는데 일월은 해 달이고 오봉이 뭐냐 산이란 말이에요 산을 별이라고도 합니다 해 달 별 해 달 별이 뭐냐 아스 별 아사달이 왜 아사달이냐 요게 명이 아야 아 자연스럽게 발음하면은 그냥 기본 모음 입 그냥 자연스럽게 불린 상태에서 내는 소리 아 아, 그 다음에 요거는 시옷 시옷 발음을 시옷 시옷 스, 아, 스 아, 요게 디귿이네 그 다음에 요게 초롱초롱초롱 리얼 달 아, 요게 깊게 피해있으니까 벌, 아스벌, 아스달 이렇게 읽는 겁니다 요게 문자 문양이면서 그림 그림 문양이면서 글자예요 왜 글자냐? 자, 보세요 왜 달을 이렇게 그렸냐는 말이에요. 시옷, 이런 식으로 달을 표현해 놨어요. 달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원래. 그죠? 달은 이렇게 그려야 되지, 원래는. 반달이면. 서, 이렇게 발음하고 해놨다니까요. 문자 달입니다. 단순한 문장이 아니고, 문자입니다, 문자. 자, 그래서, 이 아스달이 요 자체가 바로 아침 초자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 초자. 왜 아침 초자입니까? 아침은 그 이전의 말이 아치, 그 전은 아시, 그 다음 그 전에는 아사. 그렇게 되고, 조는, 여기 바로 읽으면 아, 저, 네. 세모는 유성음 시옷이기 때문에, 저, 이렇게 읽습니다. 아, 저, 아, 저, 아, 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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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바뀝니다. 즉, 뭐냐면은, 한 글자를 읽을 때 발음이 훈독도 있고, 음독이 있는 거야. 아침조는 훈독과 음독으로 이렇게 정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침조 하면 다 한다. 아, 조, 뭐 이랬는데, 조가 무슨 자요? 아침조 하면 끝나고, 그죠? 다르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 글자는, 우리는 한자를 설명문자 배울 때 그렇게 읽었다고. 그냥. 자, 근데요. 아마도 홍산 문화, 홍산 문명, 여기에 옥기가 있는데 누에 옥이 있어요. 옥으로 세계 누에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7천년, 8천년 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아, 강문조선 시대 때 요 글자가 있네요. 요 글자가 어? 아, 요 글자가 있어. 어디에? 명도전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아, 그 당시에 누에란 말이 있었네. 이야, 기독차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에로 쓰고 있잖아요. 아, 강문조선 시대 때 누에가 있다니까. 자, 보세요. 요거를 읽으면은, 니언, 너, 이, 아, 니야, 너이야, 니야, 니에, 누에로 변해버렸네, 지금. 그 뜻이 무슨 뜻이냐? 바로, 누워서 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 누에가. 누에 보세요. 머리 쳐들고 자다. 머리 쳐들고 자다니까, 머리 쳐들고. 아니, 그리고 여기 뭐예요? 점점점점 있잖아요. 점점. 똥처럼 생긴 거. 아니, 누에를 완전히 축약시켜가지고, 가름토로 만들어 놔버렸어. 성형문자인데. 성형문자이면서 가름토예요. 머리 쳐들고 있는 누에 머리. 요거는 주름살, 주름살, 주름살. 주름살 하나로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길쭉한 거, 몸통. 그 다음에 요, 저, 옆, 뿌리 점 있는 거 하나 딱 찍어 놓고, 요거 누에다. 누에. 어떻게 생각하냐? 너이야. 이렇게 해요. 자, 너이야, 니야, 니에. 이게 일자 빠져. 그때는 자, 누에가 돼버릴 거예요. 지금 우리 발음이 누에로 있잖아요. 어문 변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발음하기 쉽게 돼버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아, 참다는 뜻이 있어. 그래서 누에 잠 잠자기 때문에 잠 이렇게 된 거예요. 위에 잠자 이거 있잖아요. 잠
하늘은 하늘 벌레 잠 누에 잠 누에 잠자잖아요. 누에가 뭐냐? 아 잠자는 벌레라. 잠자는 잠을 잠자야 돼. 누에가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돼요? 누에 꽃이 안 생겨버려. 잠을 자야 돼. 그만큼 중요한 거였다. 누에 잠 한글로 잠도 깨. 아 그럼 우리 잠벌이네 잠. 아 그러니까 우리 말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뚱뚱하게 특징이 아니라 다 연관돼 가지고 다른 것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잠 잠은 이제 이야기했고 아 이거 코 코는 뭐예요? 이 형님은 골다. 그게 고다는 거야. 코 코에다가 다자를 붙이면 동사가 돼. 고다 골다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있다. 요게 지금 변해갖고 얼다가 돼 있어. 얼다. 그다음에 발 발이잖아요. 이렇게는 뭐예요? 발다. 발다. 신 신이냐 신 신다. 이런 게 엄청 신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엄청 신이 많아요. 그래서 명사에다가 다를 붙이면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 신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누에는 잠잔다는 것과 잠자는 뜻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저기 누나를 뭐라고 해? 누나, 누나. 누나를 혹시 뭐라고 해? 지금은 누나, 누나 하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 새도 서기는 선다. 누이라고. 누이. 누이라고 그랬어요. 누이. 누이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엄마 대신입니다. 엄마 대신. 엄마 대신에 동생을 재워본 거야. 네? 누피네, 누피. 눕혀서 재운다는 뜻이에요, 누이가. 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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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비. 누이. 엄마 대신입니다. 원래, 원래 손 아래 말고 손 위에, 위. 원래 손 아래 위 누이를 누이라고 하잖아요, 누나고. 동생은 그냥 동생이지. 자. 자, 여러 글자 또 있어요. 요게 소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소구자예요. 근데 원래는 요게 각불문이에요. 소, 불 달린 소를 나타낸 거예요. 요것이 이렇게 되네. 그런데, 아, 이렇게 변했어. 네. 요게 뭐냐면은, 시엇, 이, 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읽으면, 서로도 읽고, 서로도 읽어요. 근데, 차례대로 읽으면은, 시어, 이렇게,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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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 유, 이게 이제 유승만 된 거야. 유, 그 다음에 요것이 단모화 되면 우가 되고, 유치야 할 때는 여기 쓰고 있는 거야. 유치야. 유치야 할 때는 소, 소야 이 말이에요. 소도로 해야 되는데, 노리만. 자, 우자가 그래서 결국은 소, 우, 이렇게 흔독과 흔독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 요 왕자. 왕자가 우리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거는 후기 각본은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 요것이 바로 우왕. 이렇게. 우왕. 그래서 왕입니다. 예. 중국 사람은 절대 몰라요. 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당조사 시대 때 발음을 그냥 띄워받아가지고 왕 하는 겁니다. 요 아들 자자. 아들 자가 아니고 좀 지자자. 지자자래요. 지자자가 지가 이렇게 생긴 여기 당조사 문자가 있어요. 아, 제가 막 지내면, 제가 지내면 천재라게? 야, 이거 아닙니다. 다 있어요. 요거를 바로 세우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 아들 자자. 요것도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아들 자, 지자가 똑같이 글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자촌이 할 때는 지수하고 두고, 아들이 할 때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글자 자체가 지금도 이렇게 해보여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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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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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요게 오해순공화 되면 쥐가 된 겁니다. 자는 이제 아들 자자니까 같이 발음하는 것이고, 지자자니까 아들 자자 되고, 이런 글자들이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글자, 가을, 병정문, 기경신인계도 다 그런 데서 유대고, 아, 자축인명, 진상, 오메신, 유술에 다 그 글자예요. 이제 아들 자, 그러면 소, 소, 소축, 왜 소축이냐? 소 찌그리. 소, 저 입막에 찌은 거, 소축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호랑이, 상형문자고, 요거는 토끼, 토끼 귀 입자예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머리, 머리를 뜻하는 여기 의자를 깨면 묘가 돼요. 그럼 토끼 묘. 묘자예요. 그냥 가르쳐 있는 겁니다. 묘자는. 요거는 저기 용지자인데, 누에
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뇌에 고용이잖아. 자, 뱀사, 이거는 말을 이렇게 하면 뿔이 없어. 이거는 약이고, 이거는 운숭이. 운숭이 원래 볼따구이 닭, 저기 상용문자입니다. 원래 신자가. 납신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닭, 닭뱃살 있는 새 모양이고, 이거는 개, 개용자도 있는데 개술. 이거는 돼지 코 모양, 코로 그대로 딱 꽂아가지고 지금 글자가 정착이 된 거예요. 지금 진짜로. 원래 코, 돼지 코로를 형상한 글자가 있어요. 그것이 변해가지고 돼지 해자가 된 겁니다. 꼬리도 있고, 바람도 풍, 바로 풍자도 있고, 새도 있고, 개가자도 있고, 다, 이 풍자, 이런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 다 걸리니까.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 상형문자에서 가리토 바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옛날에 했었어요.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축약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요 한자 있잖아요. 소위 한자. 요게 바로 변해가지고 아라비아 숫자가 된 겁니다. 네,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문자 예라 해놨는데, 이런, 그럴 문자, 내 산다, 사람, 인소, 선수, 인구, 방, 경제, 아비구, 아들자, 소주, 저, 동, 동력동자. 자, 동력동자. 왜 동력동자로 동인을 읽느냐, 동. 왜 동으로 읽느냐.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각골 문자에 동으로 읽히도록 다 돼 있어. 성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글자들이 즉시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게 어렵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요렇게, 아, 그럼, 상형문자가 가리토로 읽히는구나. 그렇게 짚고 넘어가신대요. 아까, 알파벳 숫자. 요, 브라미 숫자는 초기, 여기 산스크리트에요. 응? 초기. 1, 2, 3은 똑같죠? 여기서 빛나는 거예요, 나중에. 요렇게 빛나는 겁니다, 요렇게. 응? 알파벳 숫자로. 자, 여기, 1, 2, 3, 4, 5, 6, 7. 이 7자는, 이 7자는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7자, 7자. 6, 7자. 이게 줄을 뜹니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그 나라 시대 때 숫자와 관련된 문자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지사 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사 문자인데, 아, 요거는 또 회의 문자라 따지고 보면, 단순한 지사가 아니고, 뜻을 구하고, 요로 오라 하자 했으니까, 대입자가 돼요. 근데 이 X가 10자예요. 옆으로 눕히면 바로 10자예요. 이제, 필기상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모이라고 있는데, 그걸 아주 이 모양 디자인을 잘했어요. 지금도 써볼 때인데, 좀 읽기가 어려웠어요, 그지? 네. 신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목 붙였지만, 요거는 각골문이 맞아요. 요거는 각골문이 맞는데, 여기서 이런 글자는 각골문도 아니고, 최치훈 선생이 고문자로 새겼다. 라고 한 글자입니다. 그 자체가. 이 글자를 보면은 고문자는 고문자예요. 언제 그저 글자냐? 설문해자 있죠? 설문해자 아시죠? 거기에 있는 고문자하고 글자체가 같습니다. 하늘, 땅, 사람이. 하나, 둘, 셋이 하늘, 땅, 사람입니다. 하늘, 땅, 사람이 하나, 둘, 셋이라고요. 그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늘은 원래 우물에. 근데 천국인에서 보면은 일시, 무시일. 일시, 일종, 이렇게 나오죠. 자, 시작과 끝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을 두 개를 만들면 2가 되는 겁니다. 세 개를 만들면 셋이 돼요. 요 발음이 여기 아, 여기 아잖아요. 정치금은 아. 근데 이 니언이라는 것은 와, 이어져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언제 니언이 첨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 할 때, 한. 그 다음에, 요거 자체는 리얼로 돼요. 그래서, 리얼인데, 얼, 일, 이렇게, 한, 일.
그때 당첨됐다고 저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재구승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 결과가 있는데 옛날에는 요 문자다. 옛날에는 요 문자인데 왜 이렇게 발음이 변했을까? 요거를 재구성한, 요거를 재구성한다는 뜻이에요. 국어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요 두 개를 만든 것은 이가 돼요. 이. 근데 요 이것을 두 개로 합하면 닷 돼요. 닷. 요것이 유성어, 유말에 되면 달, 덜, 둘, 이렇게 원숭어만 돼가지고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요거는 서. 바람이 변해서 서. 서다, 서. 서 있는 존재. 서 있는 존재예요. 서이가 서 있는 존재. 그래서 몸이 축약되면 새. 그래서 하나, 둘, 셋이 뭐냐면은 하늘, 땅,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넷은 뭘까요? 넷. 하나, 둘, 셋, 넷. 하늘, 땅, 사람. 했어. 넷은 뭘까요? 넷은 바로 너라는 뜻입니다. 내가 남자니까 산이잖아요. 산은 여자야. 너. 그 다음에 다섯은 다 섰다. 다 준비됐다. 다 준비됐다. 그 다음에 여섯은 열고섰다. 이제 시작한다는 뜻이야. 뭘 시작해? 일곱. 일군다는 뜻이야. 일을 한다. 여덟은 의미상으로 열매를 얻다. 아홉은 아이다. 아이. 아이. 열은 열어서 내보낸다. 그런 뜻으로 철저히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한다. 네. 완전히 엉뚱한 거 아니에요. 다 통하고 있습니다. 왜 삼이 사람이냐? 왜 삼이 사람이냐 이 말이요. 옛날에 이 글자가 있었어. 당근도 서지릴 때 이 글자가 읽는 소리가 바로 사람이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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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을 축약하면 삶이 돼요. 이 삶을 바람을 위험에 두면 살다가 되고 위험에 두면 살이 되고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삼자야. 아주 사람 삼자. 살다 살아있어야 사람이야. 죽으시면 시체예요. 그냥 사람은 서 있는 존재로서 살아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네. 그리고 너희, 네모는 너희인데 여기 그냥 읽히면 마가 돼. 요 마가 우리말 살아있어. 마흔 어때? 마흔. 마흔. 40이잖아요. 하나 다시 시작을 하니라. 마흔. 10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0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요 글자 쓰는 순서에 따라서 기역, 위원회를 읽게 되고 시역 안으로 쓰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내고 요 지금 문제 4로서 요 가꿀 문자가 있습니다. 요 가꿀 문에 요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너로 읽는다. 이런 기억을 이렇게 쓰게 되면 너가 됩니다. 그래서 넷으로 되게 넉삽다.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같은 글자를 흔독과 음독이 신기하게 된 거예요. 다시 또 똑같단 말이에요. 요 지금 우리가 5가 쓰는데 요거는 가꿀 문 5예요. 원래 이거예요. 원래 요거. 열을, 10을, 2등분 한 게 5야. 이렇게 글자가 변해. 이렇게 변했다가 다시 우리말로 5가 됐네요. 그래서 5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분해를 하게 되면 더 쓰가 돼. 더 쓰. 더 쓰, 다스, 다스, 다스 쓰겠네. 다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6. 6번 글자가 원래 이거야. 원래 8을 요게 8이에요. 8에서 막대기 2개. 2개를 뺐어. 8 빼기 1은 6이잖아요. 요 글자가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변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변했어요. 요 글자가 가꿀 문자 있습니다. 요 이전의 소리가 6. 6이잖아. 6에다가 기어. 축복해서 읽었어요. 6. 그 다음에 여에다가 여사. 이렇게 된 거예요. 여사. 그래서 여섯 6. 근데 저 조선시대 때는 어섯 6 이렇게 돼 있어요. 어섯. 여섯 6이 아니고 어섯 6. 몸이 단몸만 돼 있어. 7자가 원래 7자예요.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요게, 요렇게 되네요. 7로. 그 다음에, 가림털이 가면은, 딜, 질, 칠. 개그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일부를 기억. 이 글자를 거꾸로 하면은, 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일자를 하나, 한번더 일곱. 그래서, 일, 부. 이렇게 일곱이, 우리가 일곱, 칠. 이렇게 하고, 8은, 자, 8. 이거는, 하나는 알고 가셔야 돼. 왜 팔을 팔을 하냐? 이 팔입니다. 사람 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팔. 팔 모양이에요. 요. 손가락 5개. 팔뚝. 그래서
손가락 10개에다가 팔뚝 둘을 뺐어. 덜다는 덜 내다 빼다는 소리야. 열덜둘 역시 변해가지고 여덟 나이. 이거는 꽝시 아무나 이야기야. 아무도 몰라요. 저밖에 몰라요. 저는 의문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역시 열덜둘 여덟 지금은 비옥으로 배웠어. 그래서 여덟 팔로 입혀야 되는 겁니다. 즉 이거는 훈이고 훈 열에서 둘을 뺐다 훈이고 이거는 가리톨리는 팔이고 원래는 밭이에요. 밭 그 다음에 팔 폴이라고 합니다. 폴 하는데 팔도 되고 자 구 원래는 구자가 이게 10에서 하나를 뺐다는 거예요. 응? 10에서 하나를 뺐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시험에 바로 구죠. 바로 시험에 바로 구예요. 근데 왜 구로 아홉이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을 날렸으면 이렇게 날렸으면 아하를 익힌단 말이에요. 아하 어미 괜찮을 뿐입니다. 아홉 구 열십자 여기서 시어 두 개 섭 섭이 전술 모음화 되면 시 그 다음에 이얼 아까 일자로 얼로 읽었잖아요. 이얼 이얼 열 이렇게 열심으로 푸른도 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숨을 숨을이 과연 뭐, 무슨 뜻이냐 제가 찾아냈어요. 이걸 제가 한 1년 동안 머리에다 항상 담고 다니다가 찾아냈어요. 숨을이 뭐 어디에서 나왔을까 찾아냈다고. 자 먼저 서른 부분입니다. 서른은 뭐냐면은 아까 서의 이야기 있잖아. 서의 이래요. 리얼과 이는 왔다갔다 합니다. 음문학적으로 밀크를 미역 그 다음에 부여를 벌을 보여 이렇게 발음으로 이는 이와 리얼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자 서한 또는 세한 서리한 설한 설은 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마흔 아까 이야기했죠. 리얼 마흔 이 한자는 다시 시작하는 한인데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한이 다자가 신약되고 상신신 여섯은 여섯한 예순 이렇게 변한 것이고 일어는 일곱 한인데 구자가 저기 생각 때 기억자 그래서 일간 일은 여덟 한은 여덟 한 여덟 아홉은 아흔 아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은 변이상 변했을 뿐입니다. 다시 시작은 열이라는 뜻의 한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숨으로 뭐냐 숨을 요걸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설은 물 무슨 뜻이냐면 설을 내서 물입니다. 설을 내서 물이었어 열자리를 그래서 설한 물 그게 바로 20이라는 뜻입니다. 열 설은 있는데 설을 내서 한번 물렸다니까 설은 물인데 한자를 빼고 성물 이렇게 됐습니다. 설불, 이제 1리터를 빼고 서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는 서불로, 이렇게 의문학적으로. 그 뜻이 맞잖아요. 설을 내서 물렸어요. 열은 있는데 설을 내서 물렸어요. 문자는 물린다는 뜻이에요. 왜 물이에요? 문자가 왜 물린다는 뜻이 있습니까? 원래는 말이야, 말. 말, 이 하는 말을. 근데 그 말은 말까지가 있어. 언제? 앞으로 갈 때는 막바퀴가 있어. 물리면은 막바퀴가 없어요.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물건물자 할 때, 물건물자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소문자에다가 말문자에요, 이게. 응? 바퀴가 없는 말이에요, 갈. 그래서 동물할 때 문자 쓰잖아요. 물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이 잘, 기분을 잘 안 치잖아요. 물리, 말이. 앞으로 가서. 물리다는 뜻은 정체했다는 뜻도 되고, 기분 물리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물자 말물자가 말물 그러잖아 말다 말다라는 문자예요. 말도 되고 아니 이런 법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뜻이 말물자는 말이라는 뜻도 되고 중지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말물자 말다 하지 말라 할 때 말을 다 우리말에 다 그게 넘어와 있어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 아라가야 토기에 새겨진 문자들이 우리 이거는 눈에 다 익으니까 알죠? 요게 보면서 요게 20인지 뭔지 하여튼
짝대기 하나 껴. 열에다가 하나 짝대기 더 껴. 그러면 20이에요. 이런 글자도 있고. 이런 글자는 모르겠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10자인지, 5자인지, 2자인지. 자, 여기는 0이고, 여기는 W로 되어 있는데, 과연 뭐를 적었을까? 요거는 VVVVV 되냐? 뭐가 달려있는 되냐? 자, 해독을 아직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런 글자도 있고, 여기는 8이고요. 이거 3이고, 자, 이런 글자로 해독이 되는 글자가 있고, 가리토를 올려야 될지, 아니면은 상형문자로 봐야 될지, 완벽하게 해독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요게 자료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등성문자, 거대동 지역, 이메나 강수, 조금만 검자 같이 연구한 거예요. 자, 가리토는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정밀하게 조사, 응선하게 38자로 정형화 체계한 거다. 이제 쓰기된 증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이 가리토에 있는 낱자들이 발음이 국민정음하고 전혀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단지 응급문자가 글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세력이나 보세요. 자, 산동 한태시 가리토 유물리의 녹각 유물인데 여기에 이물이 설계전 1850년 유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엿, 지엿, 요게 이제 글자가 부서진 건지 면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X자, 이제 히엿자로 봤나요? 그 다음에 U자가 있고. 요거를 제가 풀으니까 사업전 후가 돼요. 사업전 후, 사업전 후, 소전 후냐? 이제 이렇게 돼요. 왜냐면 소전시라는 이름이 대단할 때 있었어요. 오늘 이제 1차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다 돼갑니까? 네. 자, 오늘 요걸로 해서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요 인물이 뭐냐면은 아까 제일 앞에 새 재우라 그랬잖아요. 그게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요게 메럴색인 옥이에요. 옥. 옥 제품인데 메럴색이란 형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자가 있어. 문자가. 요거는 갑골 문자야. 갑골 문자. 근데 여기 또 문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야. 세상에 새 모양 그려놓은 거예요. 새. 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새. 자 봅시다. 왼쪽 날개에 실린 새 모양의 상형 문자는 소개라는 거리 글자가 되는 매를 그린 거리 매냐 부은이냐 이거 쉽지 않지만 자 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매는 응국의 상징이다. 응국이 알고 있었어요. 당군조 선생에게 응국이 있어요. 그것도 축구 기록에 있어 있고 단웅왕궁의 둘째 아들 부서가 응나 출신입니다. 부서는 어디에 공해졌냐면 군에 공해졌어요. 군에. 당조선 시대 때 군에 국이 있어. 제국자 청공국이야. 어디 영토가 어디냐? 바로 적봉 홍산에서 저 북경 북쪽 대동 태원 북쪽에 있는 삼국이라고 있어요. 대동국. 거기까지 걸친 나라가 이 부서가 다스린 나라가 구려국인데 자, 요 오른쪽에는 문장이 백용강이, 그게 갑골자로 백용강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백용강. 백이, 감을 쓰다. 아니, 그러면 감이 뭐냐, 백이 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해석을 하기로, 응국의 왕인 백작이, 감이라는 사람을 분명하여서 썼다. 라고 풀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백작이 감이라는 땅을 사용하였다. 땅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게 완전히 해석이 안 돼요. 이걸 해서 완전히 해석을 하려면 모든 기록을 다 훑어봐야 돼요. 요거하고 직접 관련된 기록을 급도가, 기록이 급도가 돼야 됩니다. 자, 백용담은 새, 일단 새 재우다. 새 재우를 나타낸 거다. 왜냐면 이게 토템이잖아요. 꿍족, 호족 할 때 이게 매, 이를 성장하는 꿈, 이게 상징, 물건이 다시 보면. 자, 오랜 시간. 축구문자도 이게 돌돌 비문이요. 이게 토뉴쿡의 비문인데, 아,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 간통 계통이에요. 브라민 문자도 똑같은 계통이에요.
브라미 문자 브라미가 뭐냐 브라미 브라미가 뭐냐면 바람이란 뜻입니다. 원래 태극기 후손들이에요. 시기전 2000년경에 2200년경에 태극기 후손들이 인도 지역으로 간 이유가 있어. 그건 역사적으로 다 나와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중에서 태국의 후손 중에서 커시가 있었던 것 같아. 커시. 커시는 대사자가 마귀하고 당군주선 초기에 허시가 있어요. 허유 선생이 이미 기록이 돼 있어. 요인명을 비판한 사람인데 허시가 있습니다. 이미 대사자가 있을 때 이 허시가 브라만 계급입니다. 흥황후 아시잖아요. 흥황후 아유타국에서 오신 흥황후이 브라만 계급이야. 브라만 승려계급이라고요. 제사장급 제사 사제급이란 말입니다. 이 태국기가 원래 친구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걸 업을 빼었다 본게 태국기의 성씨가 풍신인데 브라만계급이라고 해요. 인도의 카스트 때도 제사장급을 스노라카이도 여기 관리통 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니키아 문자도 관리통 계통이야. 자, 페니키아 문자는 약 3000자에서 600자, 30자 줄을 들어갖고 지금은 이와 대비해서 26자가 된 겁니다. 예. 일본에도 이렇게 간토가 있어요. 이슬신궁 또는 충공거우. 그 다음에 이제 상계문자로 이렇게 마칠 종자를 시꾸러미, 시꾸러미 끝과 처음을 이야기해야지 끝종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허피옥인데 여기에 천작, 천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흑표옥입니다. 흑표옥이 언제 거예요? 아십니까? 흑표옥. 15,000년 전부입니다. 다 하나 아니고, 오래된 거는 15,000년 전부. 요렇게 글자, 요렇게 글자가 쓰여진 거는 아마 당구조선 시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게 어디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수능하고 많이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렇지. 한국에 요 책을 낸 사람이 갖고 있어요. 책, 요 책에서 내가 저기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 어느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원산지가 어디냐면은, 북경 북쪽에 성덕이라는, 성덕인가? 하여튼 그쪽이야. 거기에 처음에 발굴을 찍식했는데, 김일학이라는 사람이 왕창까지 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충북산대에 폐쇄해버렸어요. 출입금지. 그러면 저것이 15,000년도 넘었다면 한국보다도 더 오래된 거예요? 15,000년 전 것이라고 한다면은, 한국보다도 더 오래전에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북경 바로 위에 마구성이 있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문화권이다 생각하시면 그게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문화권이 마구의 문화권이 북경을 포괄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마구시대 마구성을 그 당시에 수도로 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나와가지고 감독 감시 감독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곽이 있어. 내게 성문이 있고. 성문이 있다는 것은 바깥을, 안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사대군처럼 수도라는 거예요. 그 마구성 자체가. 그래서 도시국가들이 많았다. 그 당시에 이미. 저렇게 유물이 있는데 세계사라든가 하여튼 세계.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다 막아버리니까. 윤과하려면 다 죽은 놈들은 다 막아갖고 자기들끼리 웅장웅장 하고 동북웅장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홍산 문명의 도상들이 도상 나도 도상 갖고 있는데, 이런 글자들이 이 옥도장이 엄청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도 당문조선 시대 때예요. 자, 청수도 이것도 당문조선 시대 때. 청수도 이런 글자가 쓰여 있어. 요 열십자잖아요, 열십자. 요거 6인지 꽃 화자인지 쓰지 않고, 요거는 사람 입자고. 요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입자. 그 다음에 고기, 물고기. 고기! 왜 고기 어라 그래요? 물고기 어. 가르톤이 읽은 겁니다. 물고기 어. 원래는 응어를 이랬죠. 응어. 그래서 지금도, 읽을 때는 응어 같아. 잉어, 붕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원래는 부어. 그냥, 현대 발음으로 읽으면 부어, 이어.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붕어, 잉어 이렇게 돼요. 왜? 고기 역자가 원래는 응어야. 응어. 왜 그렇다면 나중에 요 글자를 가르트를 쓰게 되면은 이 동그란 거 누운 머리 그 다음에 온토 그 다음에 꼬리 해서 응어를 읽는 겁니다.
바른토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발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저만 김치 설명하는 겁니다. 아주 윤곽에 음식이 많아요. 자, 청소대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음정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개가 되는 거지, 아까 거두서 문자고. 도서에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한자도 아니에요. 바른토에요, 바른토. 지금 명도도 책에 들어있어요? 네, 있어요. 자, 명도는 김민의 생긴 문자. 아, 이게 뭐냐면은, 요게 오른쪽 우자예요, 오른쪽 우자. 아, 요거 바른토가 딱 찍혀있어. 오, 이렇게. 아, 찍혀있습니다. 내가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발견했다. 내가 지금 가갖고 있어요, 이거. 칼이에요, 칼도, 칼 화폐. 칼 모양의 화폐야, 화폐 분명히고. 지금 몇 년도인지 적었으면. 서기 전, 최소한 서기 전 500년경. 아, 이전 거. 2700년. 아니, 그럼. 최소한 500년, 서기 전 500년. 최소한 그 전에 이미 막, 엄청실이 많아요. 수십만, 50만 장. 이렇게 발굴된 것만 50만 장. 몇 분 더 봐야 돼? 아니면 다음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하고. 이제 요거. 몇 달 더 남았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 좋아도 이걸 지 내겠어요. 자, 이렇게. 요런 가짜가 이렇게 딱 새겨있고, 밑에 이렇게 바른 띠가 다 찍혀있어. 우라, 이렇게 되네. 우. 오른쪽 자입니다. 오른쪽. 오른쪽에는, 원래 옛날에, 오른쪽에는 북을 들고, 북, 먹통. 왼쪽에는 자를 들고. 그래서 왼자, 이렇게 놓는 게 그게 좌하고 다른 데요. 왼자, 왼쪽, 자, 자가 그리 되어 있어. 자를 치고, 오른쪽에는 먹을, 먹통을 치고, 그걸 상징하는 글자가 이거예요. 오른쪽 우, 왼쪽 좌, 이렇게 된 겁니다. 다, 바른 띠가 되어 있어요. 이걸로 하나 또 꺼내야 되겠네. 자, 이런 글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청나라 때 거고. 다음에는 요거부터 다시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이제 훑어 넘어가는 거예요. 마오시대 때부터 쭉 문자에 대한 역사를 훑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오리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표. 오리로 이렇게 해요. 실제로. 오리야, 오리. 요게 지금은 오리로 만드는 겁니다. 요 오리가 딱 새겨져 있어요. 오리. 지금 어떻게 읽는지 감이 안 잡히죠? 난 다 읽어. 왜? 아, 가르쳐 있는 방법을 하니까. 잘 켜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또 2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